아,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.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.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제품은 암흑 속 불을 밝히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립니다. 물론 스탠드 조명이나 방에 있는 불을 켜도 되지만 아우 눈부셔 내 소중한 눈. 이건 목에 딱 걸고 버튼만 누르면 끝. 책 읽을 때 말고도 뭐 수리할 때, 두 손이 필요한데 조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이 세상의 엄마 아빠의 구원. 한 손으로 아기 안고 한 손으로는 젖병 들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꼼짝도 못할 때 자유를 가져다주는 아이템. 물론 한 손은 아기를 안아야 하지만 다른 한 손의 자유란 회전도 가능해 먹지 않을 때는 위쪽으로 돌려서 우유가 흐르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로 아기에게는 맘마를, 엄마 아빠에게는 건강한 허리와 한 손의 자유를 가져다 줍시다. 실내는 춥고 밖은 너무 덥고 어쩔 수 없이 겉옷을 챙기면 안 입을 땐 계속 손에 들고 다녀야 해서 항상 불편했는데 와우! 이런 게 있었다니! 백팩처럼 메고 팔만 빼면 끝! 그럼 모두가 시선 집중! 착용 방법은 이렇게, 요렇게, 저렇게. 옷이 너무 길고 목에 탭이 없거나 짧으면 사용하기 약간 힘들 것 같지만 평상시에 다닐 때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등산할 때 좋아 보이네요. 뚜껑 없는 휴지통은 찜찜하고 뚜껑 있는 건 귀찮은 당신! 이 휴지통을 추천해드립니다. 센서로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이 휴지통은 내가 원하는 거리로 세팅이 가능하고 숫자가 움직인다. 휴지통을 계속 사용 중일 때는 자동으로 열림 상태도 유지해줍니다. 방수 기능도 있고 센서 잠금 기능도 있어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의 움직임에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. 주의할 점은 알카라인 AA 건전지 사용! 침대에 누우면 왜 이렇게 일어나기도 귀찮은지 불끄러 일어나기도 귀찮잖아요. 야! 매동생! 야, 큰일 났어! 빨리 와봐. 불 좀 꺼줘.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는 노릇. 그래서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스위치 위에 붙이고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끝! 핸드폰 앱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예약 기능도 있어서 매일 만나던 퇴근 후 깜깜한 우리 집이 환하게 밝은 집으로 변신! 아주 완벽합니다. 퍼펙트! 씻기만 하면 늘어나는 젖은 수건들, 머리도 말리는데 그냥 몸도 한 번에 말려버리면 안 되나? 씻고 나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밑에서 바람이 씽씽.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,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, 약풍, 미풍, 강풍, 3단계 풍량 조절까지!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발 모양에 맞춰 서 있어야 온풍에 뜨거워 데이지 않는다는 거. 아, 상쾌하다.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어떠셨나요? 저도 보면서 참 탐나는 제품이 많았는데요. 그중 스위처가... 구독자분들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셨나요? 오늘도 댓글과 구독, 좋아요, 트라멜 앱의 매형이었습니다. 안녕!